수 있습니다. 다음은 실격 기준입니다. 1.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경우. 2. 정사도, 불점, 곡선, 방향전환, 유화변속, 평행주차 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특별한 사유 없이 교차로 대해서 30초 이상 정차한 경우. 4. 안전사고로 일으키거나 단 1회라도 차로를 벗어난 경우와 경계선 또는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5. 경차로 정지 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경우 또는 경사도 정지 구간에서 후진하여 앞범퍼가 경사로 사면을 벗어난 경우의 실격입니다. 다음은 출발에서 종료까지의 진행 순서와 감점 사항입니다. 출발에서 종료까지의 지정 시간은 13분 42초이며 지정 시간을 초과할 경우 1점이 감점됩니다. 또 매 5초를 초과하지 마라. 기어변속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지정속도 20km 초과시마다 1점이 감점되며 시험 종료시까지 시동을 꺼뜨리거나 엔진 회전수 4000rpm 이상으로 운전한 경우 좌석 안전띠를 정상적으로 착용하지 아니한 경우 각각 5점이 감점됩니다. 다음은 장례 기능의 각 구간별 진행 방법입니다. 먼저 출발 방법입니다. 응시생은 출발 지점에서 본인의 이름이 호명되면 지정된 곳에 서서 정면의 카메라를 보고 본인 확인을 하고 지정된 차량에 승차합니다. 승차에서는 의자와 후석형 등을 자신의 체형에 맞게 조정한 다음 좌석 안전띠를 정확하게 착용합니다. 좌측 방향 지시등을 켜 출발 준비가 완료되었다는 신호를 발령합니다. 잠시 후 몇 도차 출발하세요 라는 방송이 나옵니다. 이때 기어는 2단으로 진행할 다음 삐 소리 후 좌측 방향 지시등을 끄시면 됩니다. 실격 및 감점 기준은 1. 출발 지시 후 2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경우 2. 출발 신호를 하지 않은 경우 3. 출발 신호를 계속한 경우 5점이 감점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 지시 후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경우 실격입니다. 다음은 횡단보도 이행 방법입니다. 서행하면서 앞 범퍼가 횡단보도 정지선 1m 이내에 정지하시면 됩니다. 감점 기준은 1. 앞 범퍼가 정지선 1m 전에서 미리 정지한 경우 2. 앞 범퍼가 횡단보도 정지선을 침범한 경우 3. 횡단보도 정지선 앞 일시 정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점이 감점됩니다. 다음은 경사도 코스입니다. 앞 범퍼와 뒷바퀴가 정지 구획선 내에 정지해 3초 이상 머무른 후 출발하시면 됩니다. 실격 및 감점 기준은 1. 경사도 정지 구획선은 앞 범퍼가 넘어 정지한 경우 2. 경사도 정지 후 3초 이상 머무르지 않고 출발한 경우 3. 정지 구간에서 후진해 앞 범퍼가 경사로 사면을 벗어난 경우 4. 정지 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해 통과하지 못한 경우 5. 경사로 코스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실격이며 경사로 정지구역 내 정지 후 출발 시 뒤로 50cm 이상 밀린 경우 10점이 감점됩니다. 다음은 굴절 코스입니다. 굴절 코스 진입 시 B칸은 진입음이 울리면서 호수 시간이 진행되며 종료 지점을 통과하면 B칸은 종료음이 울립니다. 제한 시간은 2분입니다. 이때 2분 초과 시마다 탈선 시마다 각각 5점이 감점됩니다. 다음은 교차로 필 통과 방법입니다. 교차로 신호에 따라 녹색 신호 시에는 바로 진행하시고 적색 및 황색 신호 시에는 앞 범퍼가 교차로 정지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정지하고 녹색 신호로 바뀌면 진행합니다. 실격 및 감점 기준은 1. 정지 신호에 정지하였으나 정지선을 침범한 경우 2. 신호를 위반한 경우 3.
주차로 내에서 20초 이상 정차한 경우 각각 5점이 감점되며 특별한 사유 없이 주차로 내에서 30초 이상 정차한 경우에는 실격입니다. 다음은 곡선 코스입니다. 굴절 코스와 마찬가지로 진입하시면 되고 2분 초과 시마다 탈선 시마다 5점이 감점됩니다. 다음은 교차로 2 통과 방법입니다. 교차로 2에서는 직진입니다. 감점 및 실격 기준은 교차로 1과 같습니다. 다음은 방향 전환 코스입니다. 전진으로 진입, 후진으로 차고의 확인선을 뒷바퀴로 접촉하면 확인되었습니다 라는 확인음이 나옵니다. 이 확인음을 듣고 전진으로 방향 전환하여 2분 이내 빠져나오면 됩니다. 감점 기준은 2분 초과 시마다, 검지선 접촉 시마다, 확인선을 접촉하지 않은 경우 각각 5점이 감점됩니다. 다음은 교차로 3 통과 방법입니다. 교차로 3은 좌회전 이행 구간입니다. 교차로 정지선 진입 전에 좌측 방향 지시 등을 켜고 적색 및 황색 신호 시에는 앞 범퍼가 교차로 정지선을 침범하지 않도록 정지한 후 좌회전 신호가 들어왔을 때 통과하시면 됩니다. 이때 감점 및 실격 기준은 교차로 1과 같습니다. 다음은 설계 건널목 이행 방법입니다. 서행하면서 차량의 앞 범퍼가 건널목 정지선 1m 이내에 정지하시면 됩니다. 감점 기준은 1. 앞 범퍼가 정지선 1m 전에서 미리 정지한 경우 2. 앞 범퍼가 건널목 정지선을 침범해 정지한 경우 3. 건널목 정지선 앞 일시 정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각각 5점이 감점됩니다. 다음은 기어 변속 구간입니다. 변속 구간의 시작 및 종료 지점은 각 속도 표지판으로부터 10m 지난 지점이며 시작 지점을 앞바퀴가 통과한 후 20km가 넘는 속도를 유지하면서 기어를 2단에서 3단으로 변속하고 종료 지점에 이르기 전에 기어를 2단으로 복귀하고 속도는 20km 미만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감점 기준은 1. 기어 변속을 하지 않고 통과한 경우 2. 4시 20km 미만으로만 운행한 경우 3. 구간 내 정지하여 기어 변속을 하는 경우는 10점이 감점됩니다. 다음은 교차로 4 통과 방법입니다. 진행 방향은 우측으로 교차로 진입 전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야 하고 이미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의 진로에 방해되지 않게 통과하시면 됩니다. 이때 신호를 켜지 않으면 5점이 감점됩니다. 이 구간은 신호 표지가 없으므로 안전하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평행 주차 코스입니다. 후진으로 진입하여 주차 코스 안쪽에 설치된 흰색 확인선을 우측 앞뒷 바퀴로 접촉한 후 정지하면 확인되었습니다 라는 확인음이 나옵니다. 이를 듣고 전진으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감점 기준은 전진으로 진입하거나 확인선을 접촉하지 아니하면 10점이 감점되고 2분 초과 시마다 검지선 접촉 시마다 5점이 감점됩니다. 다음은 돌발 상황입니다. 신호는 차량 방송으로 돌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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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 삐, 삐 하는 소리가 나며 앞쪽에 설치된 돌발 등이 켜집니다. 상황 발생 즉시 2초 이내에 정지하고 3초 이내에 비상전멸 등을 작동해야 하며 돌발 등이 꺼지면 비상전멸 등을 끄고 다시 출발하면 됩니다. 돌발 상황 발생 위치나 구간은 특정되어 있지 않고 각 코스를 제외한 전 구간 어느 위치에서나 나옵니다. 위 세 가지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10점이 감점됩니다. 다음은 종료 지점 통과 방법입니다. 종료 지점 전에 우측 방향 지시 등을 켜고 정지선은 차량 전체가 완전히 통과해야 하며
전기선을 통과하면 자동으로 합격을 알려주는 차량 방송이 나옵니다. 방송을 들은 후 차량을 정차시키고 기어를 중립에 놓은 후 주차 브레이크를 당겨서 작동시킨 후 좌석 안전띠를 풀고 하차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장례 기능 시험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꼭 기억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응시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